얼마나 꼼꼼하게 비교를 해봤냐면 보이시죠? 묻어남이 적은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얘는 위에 덧바르면 각질이나 때처럼 헤라 불쿠 저렴의 쿠션으로 그냥 아주 찹찹찹찹 예쁘게 올라가는 게 물건이에요. 사야 돼요, 여러분. 백화점 끝판왕이 나왔습니다. 커버력이 오, 얘 무슨 일이야? 피부표현 진짜 예뻐 보였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날씨 진짜 덥죠? 저는 10분만 나가도 야외에 있으면 땀이 뻘뻘뻘 나고 있는데요. 요즘 이런 시국에 쿠션 유목민들 진짜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최근에 쿠션 진짜 잘 쓰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요즘에 여름철이다 보니까 땀이 나고 피지 분비량이 늘어나면서 쿠션 유목민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백화점 브랜드부터 로드샵까지 있는 최근 신상 쿠션들을 전부 다 구매해서 하루에 하나씩 비교를 해봤거든요. 제가 얼마나 꼼꼼하게 비교를 해봤냐면 짜자잔 보이시죠? 매일매일 마스크 테스트를 하면서 묻어난 비교도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2주 정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노광고 노협찬 로드샵부터 백화점 브랜드까지 있는 모든 쿠션들 하나씩 비교해보도록 할까요? 시작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라네즈의 네오 쿠션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쿠션 비교 리뷰 영상에서도 기존의 라네즈 네오 쿠션 너무 좋았으나 초창기 출시를 하다 보니까 요즘엔 너무 좋은 쿠션이 많아요 라고 리뷰를 짧게 한 줄 평을 남긴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라네즈 네오 쿠션이 리뉴얼 AD가 돼서 출시를 했다고 해요. 제가 기존의 라네즈 네오 쿠션이랑 비교를 했을 때 아, 딱 차이점이 느껴졌어요. 조금 더 얇다? 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 라네즈 네오 쿠션이 확실히 안 묻어나는 적게 묻어나는 쿠션으로 리뷰가 정말 많은데요. 비법, 비결이 바로 이 퍼프 안에 있어요. 제가 지난번 리뷰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퍼프 안에 뽀송뽀송하게 구멍이 섬세하게 나 있기 때문에 내가 피부에 톡톡톡톡 두드렸을 때 이 파운데이션의 모든 양이 피부에 다 묻어나는 게 아니라 다시 어느 정도 이 퍼프가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라네즈 네오 쿠션의 가장 큰 장점은 퍼프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기존 라네즈 네오 쿠션은 건성인 제가 사용을 했을 때 뭔가 이렇게 쫙 당기는 느낌은 살짝 있었는데요. 이번 쿠션 비교해보니까 당긴다, 건조하다, 속이 마른다는 느낌이 훨씬 더 적어서 좋았어요. 커버력은 하나씩 비교를 해봤을 때 중상 정도 됐고요. 어느 정도 잡티 커버력 전부 다 됐었고 트러블 자국이나 약간의 붉은기 자국도 전부 다 커버가 된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밀착력이랑 묻어남이 가장 중요하죠. 핸드폰으로 찍어냈을 때는 약간의 유분감이 느껴지면서 찰싹하고 살짝 묻어난 걸 봤는데요. 다른 쿠션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핸드폰 묻어남이 약간 중하 정도 조금은 적게 묻어난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 진짜 칭찬을 하는 게 마스크 묻어남이랑 핸드폰 묻어남이랑은 조금은 다르거든요. 핸드폰 묻어남은 유분기 때문에 살짝 묻어나는 게 있는데 마스크 묻어남을 비교했을 때는요 정말 정말 적었어요. 정말 정말 적은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라네즈 네오 쿠션의 마스크 테스트는 총 2번 진행을 해봤고요. 한 번은 라네즈 네오 쿠션만 발랐을 때 그리고 라네즈 네오 쿠션에 파우더를 살짝 얹었을 때 비교를 해봤어요. 쿠션만 사용을 했을 때는 묻어남이 조금은 코 옆쪽이나 볼 옆쪽에 살짝 있었는데요. 파우더랑 같이 사용을 하니까 확실히 적은 걸 많이 느꼈어요. 오, 확실히 파우더랑 같이 사용을 했을 때 진짜 찰떡궁합이라는 생각이 진짜 들었거든요. 정말로 묻어남이 적은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시간이 지났을 때 유분기가 올라오는 것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유분기가 올라오는 것도 조금은 적게 느껴졌고요. 그 외에 각질 부각처럼 지워진다던가 모공 사이에 끼이면서 지워지는 현상은 없어서 로드샵에서 가장 무난하면서도 호불호 없는 쿠션 중에 하나로 추천을 하고 싶어요. 이름이 노세범 파우더 쿠션이에요. 뭔가 이니스프리에 뽀송뽀송한 노세범이 생각이 나는 쿠션인데요. 근데 패키지가 보니까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노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라네즈 네오 쿠션이랑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좀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퍼프에도 비슷하게 안쪽에 봤을 때 똑같이 네오 쿠션이랑 비슷하게 퍼프에 구멍이 송송송송 나 있어요. 이거는 비교를 해봤을 때 라네즈 네오 쿠션의 퍼프가 조금은 더 단단하다. 그리고 이니스프리의 퍼프가 조금 더 말캉
말캉말캉한 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커버력은 딱 중간에서 중상 정도 됩니다. 마무리감은 좀 뽀송뽀송하게 마무리가 되면서 피부에 있는 불필요한 유분기를 쫙 잡아주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커버력도 무난하고 마무리감도 적당한 뽀송뽀송함이라서 라네즈 네오쿠션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확실히 좀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게 밀착력 무시 못하잖아요. 핸드폰으로 찍어냈을 때는 중간 정도의 묻어남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니스프리는 진짜 아쉬웠어요. 마스크 묻어남도 제가 이틀 정도 비교를 해봤는데 확실히 지금 화면에서도 봐도 이게 얼룩덜룩한 게 조금 보이지 않나요? 제가 마스크의 크기에 따라서도 혹시 다르지 않을까라고 비교를 해봤는데 대형 마스크를 썼을 때는 조금 덜 묻어났지만 제 얼굴에 맞는 중형이나 소형을 사용을 했을 때는 조금 묻어남이 더 심한 걸 볼 수가 있었어요. 묻어났던 자국 위에다가 톡톡톡 덧바르면 약간의 각질이 살짝 부각이 되는 것처럼 예쁘게 안 올라가더라고요. 네오쿠션은 위에 덧발라도 예쁘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얘는 위에 덧바르면 약간은 각질이나 때처럼 몽실몽실 뭉친다고 해야 되나? 확실히 올렸을 때 확 건조해지는 느낌 많이 받아서 지성 피부한테는 괜찮을 수 있지만 복합성이나 저처럼 건성 피부한테는 조금 아쉬운 쿠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마지막 로드샵 쿠션을 제가 리뷰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표정부터 뭐가 좀 신난 게 보이지 않나요? 제가 보여드릴 쿠션은요. 이미 영상에서도 한두 번 제가 살짝 스포를 했었던 에뛰드의 더블 래스팅 쿠션 매트입니다. 제가 일명 헤라 불쿠 저렴의 쿠션으로 소개를 했었는데요. 진짜 여러분 헤라 불쿠랑 굉장히 비슷한 마무리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선 쿠션 패키지는 그냥 약간 짙은 보라색? 딱 에뛰드 감성이 느껴지는데요. 퍼프를 봤을 때는 적당한 두께감에 말캉말캉해서 피부에 올렸을 때 굴곡에 맞게끔 예쁘게 올라간다는 게 장점인데요. 첫 마무리감이나 커버력을 봤을 때는 커버력은 한 중간 정도. 커버력만 봤을 때는 라네즈 네오쿠션이 가장 좋고요. 이니스프리랑 에뛰드가 딱 그냥 보통 그냥 비등비등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마무리감에서는요. 굉장히 뽀송뽀송하지만 적당하게 유수분을 잘 잡아주는 이 느낌이 진짜 헤라 불쿠랑 정말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모공 숭숭숭숭 나와 있는 구멍을 얇게 밀착시켜주듯이 쫙 밀어주면 정말 깔끔하게 모공을 깔끔하게 메꿔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가장 또 칭찬을 할 점은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쿠션에 찍힌 자국 위에다가 똥똥똥똥 두드려야 되잖아요. 다른 앞에 소개했었던 라네즈랑 이니스프리랑 비교를 했을 때 확실히 보다 가볍고 뭔가 올렸을 때도 아주 그냥 찹찹찹찹찹 먹는 느낌이 그냥 아주 찹찹찹찹 예쁘게 올라가는 게 덧발라도 예쁘게 올라가는 쿠션 이에요. 진짜 에뛰드 무슨 일이야. 제가 정말 올리고 나면서 왜 예쁘게 올라가지? 왜 뭉치지 않게 올라가지? 덧발라도 올라가. 이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얘는 덧발라도 정말 예쁘게 올라가는 쿠션입니다. 기존에 에뛰드 요거 글로우 쿠션 제가 쓰다가 안 썼거든요. 근데 이 매트 쿠션은 물건이에요. 사야 돼요 여러분. 너무너무 저 진짜 잘 쓰고 있어요. 확실히 건성 피부나 복합성한테 추천을 하고요. 지성 피부라면 약간의 시간 지나 했을 때 유분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지만 매장에서 한번 테스트해보고 문제없다면 한번 가격 대비 가성비 느낌 살짝 나거든요. 구매해보는 것도 추천을 하고요. 시간이 지났을 때 무너짐 테스트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유난히 에뛰드를 바른 날에는 장시간 외출을 해봤어요. 마스크 묻어남이랑 마무리를 봤을 때도 굉장히 깔끔하게 유분기만 살짝 올라온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묻어남이 정말 없어요. 진짜 없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 턱도 찍히지가 않았거든요. 묻어남이 확실히 적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 로드샵 중에서는 정말 라네즈 네오 쿠션만큼 잘 만든 쿠션이라고 소개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백화점 쿠션을 하나씩 소개를 해볼 건데요. 우선 처음은 설아수의 퍼펙팅 쿠션입니다. 우선 다른 쿠션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확실히 좀 고급스럽고 뭔가 웅장하지 않나요? 쿠션이 굉장히 큰 걸 볼 수가 있는데 일반 쿠션들이랑 비교했을
봤을 때는 크기가 크다 보니까 휴대성 부분에서는 살짝 아쉬운 느낌은 드는데요. 그래도 일단 퍼프를 먼저 비교해보자면 굉장히 말캉말캉하면서도 적당한 쫀득한 느낌이 마음에 들고요. 끝에가 살짝은 V 모양으로 커팅이 되어 있어서 저는 얼굴 옆쪽 섬세하게 바르기엔 좋더라고요. 앞에 소개를 했었던 로드샵 쿠션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도 확실히 얇은 걸 많이 느꼈어요. 진짜 얇으면서도 커버력 같이 찾는 쿠션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고요. 커버력을 봤을 때는 오히려 조금 중상? 약간 중간인데 조금 더 좋아요. 전체적으로 붉은기는 다 잡아주면서 17호를 사용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피부톤의 뭔가 칙칙한 부분도 같이 살리는 느낌이었거든요. 피부톤을 좀 화사하게 표현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이거 설화수를 추천을 하고요. 묻어남 테스트 봐야 되잖아요. 핸드폰으로 싹 닦았을 때는 묻어남이 조금은 있는 편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쿠션을 사용하면서 느꼈는데 조금 더 촉촉한 제형감이 잘 메꿔주다 보니까 저는 썼을 때 아 이거 유수분이 같이 느껴진다라고 느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묻어남은 조금 더 있는 편이었고요. 마스크나 지속력 테스트를 봤을 때도 오 설화수가 약간은 묻어남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전체적인 무너짐이나 마무리감도 나쁘지는 않아서 백화점 중에서 나는 그냥 무난무난한 거 찾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설화수 추천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다음은요 백화점 끝판왕이 나왔습니다. 샤넬 쿠션인데요. 이번에 울트라 쿠션이라고 해서 신상이 나왔더라고요. 저도 우연히 샤넬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오 신상 쿠션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구매를 해봤는데요. 이번에 출시한 쿠션도 제가 사실은 큰 기대 안 하고 그냥 사용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의외의 템이 등장을 했습니다. 샤넬 아 역시 돈값 한다 이름값 한다 라고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기존의 샤넬 쿠션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확실히 마무리감 뽀송하고요. 약간 커버력도 올라온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샤넬 제품들은 너무 얇고 웨어리한 느낌 때문에 아 저는 잘 사용을 안 했는데 커버력을 찾는다면 이번에 샤넬 쿠션 추천을 하고 싶어요. 퍼프를 봤을 때도 퍼프가 굉장히 얇으면서 쫀득쫀득한 걸 볼 수가 있어요. 피부 위에 올렸을 때도 밀착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마음에 들었는데요. 그리고 다른 제품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내용물들이 다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눌러서 안쪽에서 파운데이션을 끌어오는 느낌이 살짝은 들거든요. 뽀송함보다는 살짝은 촉촉한 글로우한 느낌에 더 가까운데요. 딱 픽싱 시켜놓고 나면 약간은 촉촉? 뽀송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요즘에 속촉촉 겉뽀송? 겉바자? 아무튼 그런 느낌 있잖아요. 속촉겉파 이건가? 그런 느낌처럼 속은 촉촉한데 겉은 좀 뽀송뽀송한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되게 촉촉하고 피부가 편안한데 마무리감은 나쁘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와 의외의 템이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칭찬을 하는 이유가 또 있죠. 묻어남 테스트를 했을 때 핸드폰 묻어남은 그냥 보통보통 딱 보통이었는데 마스크 묻어남이 진짜 적은 거예요. 그 이전에 샤넬을 제가 제 돈 주고 사서 써봐서 알지만 기존의 샤넬이랑 비교를 했을 때 오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샤넬은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하냐면 나는 속이 너무 당긴다. 여름철에도 조금은 촉촉하지만 마무리감은 조금 적당히 보송한 걸 찾으시는 분들 적당한 톤 보정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요. 진짜 하루 종일 사용을 해도 답답하지 않다는 느낌이 마음에 들었어요. 피부가 좀 편안한 쿠션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도 이거 샤넬을 추천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 다음 마지막은요. 바이오힐보 프로바이오덤 탄력 커버 쿠션 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브이로그에서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쿠션 비교 영상 찍으려고 하니까 저희 매니저님 두 분 다 이거 바이오힐보를 엄청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올리브영 가서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얘는 백화점 브랜드는 아니지만 추천템이라서 같이 리뷰를 해봅니다. 우선 탄력 커버 쿠션이라고 하는데 이름에 정말 걸맞게 커버력이 오 얘 무슨 일이야? 커버력만 봤을 때는 커버력은 가장 좋은 정도 라네즈 네오 쿠션이랑 비교를 했을 때도 얘랑 거의 비슷한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피부 위에 올렸을 때도 피부가 좀 뽀송뽀송하면서도 적당한 유분기가 사르르르 하면서도 이 커버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피부의 붉은기, 잡티 전부 다 커버해준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확실히 여름철에 뽀송뽀송하면서도 커버 쿠션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바이오 힐보를 가장 추천을 하고 싶어요. 피부 표현을 봤을 때도 피부 표현 진짜 예뻐 보였거든요. 핸드폰 묻어남이나 마무리감을 봤을 때는 커버 쿠션이다
보니까 커버력이 높기 때문에 조금은 묻어남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확실히 마무리감이나 전체적인 피부 표현은 진짜 예뻐요. 12시간을 밖에서 있었는데요. 중간에 무너짐이 조금 있어서 위에다 덧발라주고 하루 종일 마스크를 착용한 날이었어요. 묻어남을 보자면 조금 묻어남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유난히 장시간 외출을 한 탓도 있지만 커버력이나 마무리감에 비해서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로드샵 쿠션 3종, 백화점 쿠션 2종, 그리고 추천 쿠션 1종까지 총 6개의 쿠션을 전부 다 비교하고 리뷰를 해봤는데요. 로드샵 중에서 가장 추천하는 쿠션은 라네즈 네오 쿠션과 에뛰드 더블 래스팅을 가장 추천을 하고요. 백화점에서 추천을 하고 싶은 쿠션 중에 하나라면 사실 이건 못 고르겠지만 정말 어렵지만 모공이나 전체적인 커버력을 원한다면 저는 설화수, 그리고 추천을 받았던 바이오 힐보 쿠션은 묻어남은 조금 있지만 전체적인 커버력이나 피부 표현을 찾으신다면 바이오 힐보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제가 꼼꼼하게 한 2주 정도 테스트를 해본 쿠션들 하나씩 소개를 해봤는데요. 진짜 여러분들 쿠션 유목민, 진짜 어떤 쿠션 고를지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이번 제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